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양천구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천구 드림스타트팀 김정희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아동들이 대상인지 그리고 이 관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 방문이나 개별 의뢰 또는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되고 대상자의 욕구나 양육 환경, 아동 발달 등을 조사합니다. 초기 상담과 욕구 조사,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통해서 사례 관리 등급을 결정합니다. 사례 관리는 고위험군으로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고위험군은 아동이나 양육자의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사례 관리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고, 일반 사례 관리는 욕구나 문제가 적이지는 않지만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이 약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25% 정도를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이랑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아동의 양육자분들과 저희 사례관리사 들은 납부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거부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간혹 양육자가 방문을 꺼려할 경우에는 양육자의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일단 그 1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안될 때는 그 아이가 이용하는 학교나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지금껏 이 점검을 하면서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셨는지 또 아동학대 우려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는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서 예방적 사례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전화 상담과 가정 방문을 기본 서비스로 하고 있어서 아동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입하고, 사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선 상담과 가정 방문을 하고 지역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웃에 의심되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의 특성상 학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한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주변에 있는 이웃 전체 이웃 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요즘 아이 지킴 콜112 어플을 통해서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주민들에게도 실시하여 지역이 아동을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감시자이자 보호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아동학대는 가정의 일로만 치부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동들은 학대를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의 관심도 절실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